안녕하세요. 지금 8시 반 토요일 아침입니다. 2021이라고 이제 막 인테리어 가구 막 이런 거 파는 데가 있는데 이제 샘플 세일 오늘 한다 그래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판매하는 수익금의 몇 프로는 우크라이나 힘든 사람들한테 보낸다고는 하는데 거기 오늘 샘플 세일 한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늘 램프? 램프. 근데 생각 오늘 오버그라운드를 또 안 하는 것 같아. 요즘에 영국이 지하철 파업을 엄청 많이 해요. 주말은 특히 막 안 하는 것도 되게 많고 저희는 기차를 타고 갑니다. 빠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구글맵에서는 한다 그랬는데 결국 택시를 탔습니다. 다 온 것 같은데 벌써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응. 벌써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있었던 줄에 지금 한 세네 배가 길어진 것 같아. 근데 왠지 우리는 첫 번째 타자로 들어갈 것 같아. 원래 우리도 아 너 10시에 오픈하는데 9시에 오는 거 좀 오버 아니야 이러고 있었는데 만약에 10시에 오자고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아. 이거 한 방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지금 이쁜 것들 많고 가격이 엄청 세일을 많이 해가지고 샘플 세일 진짜 많게는 한 80%도 세일을 하기는 하거든요. 여기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지금이 10분 정도 뒤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인스타에 올라온 거예요, 사진이. 지금 확대해가지고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어. 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진짜 1시간 일찍 오길 잘했어요. 여기 엄청 많아요, 사람들.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갑니다. 쇼핑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서 안 찍어야겠어. 못 찍어 지금. 못 찍어 지금. 샘플 세일은 찍을 수 없어. 스피드가 생명이야. 싸울 준비 됐어? 어, 싸울 준비 됐어? 어, 동시에 잡았다. 내가 먼저 잡았다라고 얘기해야 돼? 알았지? 누군가랑 싸워야 돼?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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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들어간다. 엄청 큽니다. 빨리 가. 일단 의자 하나 겟. 의자 하나 겟 했습니다. 370정도 150. 다 샀어? 저기 가자. 꾸물거리다 혼났습니다. 이거 원래 우리가 사고 싶었었던 소파죠. 소파도 엄청 싸게 팔고 이게 다 헤이 소파인데 엄청 좋습니다. 아 떨어졌어. 저 옆에 샀? 여기요? 어 이거다. 아 떨어져 놓쳤어 지금. 아니 우리는 지금 이미 소파를 사기는 했는데 헤이 소파거든요? 근데 저희 친구가 또 이제 지금 소파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거 보세요 가격 2,550, 2,555에서 450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통화로 해가지고 너 빨리 사라고 그런 거 있어. 대박입니다, 대박. Sorry, we're holding this. Okay. 방금 누가 이거 넘봐가지고 내가 홀딩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여기 지금. 지금 순식간에 다 팔리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10시 온 사람 못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아 지금 저희는 계산하려고 줄 서고 있는데 의자 우리는 의자랑 접시 하나 샀고 그리고 친구 누나 소파 하나 샀어요. 소파 대박입니다. 집으로 갈까? 자기야 진짜 우리 9시에 왔으면 못 샀어. 10시? 10시에 왔으면 못 샀어. 사람 다 없어지고 나 진짜 귀찮았거든 나오기? 어 너무 귀찮았는데 의자 하나라도 건져서 아니 행복해. 원래 우리 그냥 아 조명이나 하나 샀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더 큰 의자를 샀잖아. 조명은 생각보다 예쁜 게 없다. 맞아.
아니 우리 쇼파 뭐 우리 거는 아니지만 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기분이 좋아. 내 생각에 우리가 제일 빅딜 중에 하나를 한 것 같아. 어. 2,500파운드짜리가 500파운드 주고 450파운드 주고 사고 이거 400? 사, 어, 400파운드짜리 150에 사고 우리 거는 그거는 75%만 세일 받은 거야. 해보태 명량 핫도그 열었나 한번 가보자. 응. 거기 페리카나도 열던데?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주 지금 차 픽업하러 가고 있어요. 원래 오늘 촬영이 있었는데 거기 공장 스케줄 때문에 촬영이 어제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결론은 쉽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케아 가가지고 뭐 좀 스토리지 같은 거 좀 사고 B&Q라고 여기만 이제 가드닝 뭐 그런 거 파는 데가 있어요. 페인트 팔고 그런 데 가가지고 필요한 것들 좀 사고 좀 오늘 온전히 좀 집 좀 꾸며보려고요. 저희 집 한 1분 거리에 이렇게 집카가 있어요. 집카가 뭐냐면 약간 쏘카 같은 건데 저는 이거 타고 다녀요. 맨날 런던에서. 일단 그래서 앱으로 이걸 열면 돼요. 차 문을. 이걸 열고 이렇게 있는데 키는 어디 있느냐. 키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차가 오늘은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네요. 오늘 그래서 이제 곧 그 이사 가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같이 태워가지고 이케아 갔다가 점심 먹고 B&Q 갔다가 집에 돌아올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갑니다. 진짜 오랜만에 온다. 나 미트볼 사가야지. 그래서 곧 도시락을 싸가야지. 지훈이 이거 사고 싶어 할 것 같아. 아 이거 말고 이런 스토리지. 어?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따가. 이건 키친 옆에 말고 난 바베큐 옆에. 아 오케이. 이게 낫나? 아까 그게 낫나? 근데 이게 아 근데 아까 그게 낫나? 아까 그거 좀 찍어야겠다 사진을. 모든 결정은 지연이에게. 아니 조명도 이쁘다. 그렇지. 나 줄자 가져왔어. 아, 딱 이거야 그때 그거 140에 80이었어. 그래? 내가 본 거. 어디부터 어디 재주? 아 이거 끝에서부터 한 2m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재주세요. 2m? 근데 이거 두 개인 거 알지? 어. 이거 300. 하나에 150씩인 거 같은데? 먹을까 그냥? 메뉴가 바뀐 것 같아 유? 엄청 싸. 엄청 많이 샀어. 회사에서 물 엄청 많이 샀어. 잘했어. 제일 조금 산 이케아 여태까지.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자, B&Q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그 가든에 물 뿌리는 호수랑 뭐 이제 가든 정리하는 자갈 정리하는 막 그런 삽 같은 거랑 그 다음에 흙 뭐 이런 거 살 거예요. 키 복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간단하게 있고 페인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 이거 사야 되거든. 계단 해야 돼. 지금 그냥 이런 걸로 할지 지금 우리 바닥이랑 맞춰서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칼로 잘리면 잘려. 아, 이거는 타일라서 안 잘리겠다. 잘리는 게 있어 라미네이트라고. 근데 너무 이런 거거든 우리 거. 아 너무 작아 우리 거. 진짜 바꾸고 싶어 키친. 내년에 바꿀 거야. 진짜로 샀습니다.
가세요. 나갑시다. 식사러 여기서 화분 되게 많이 샀는데. 네. 어, 왠지 아 이거 똑같네. 이거는 그거 사 이거? 어 가자. 날씨 죽입니다. 그지? 뭘 버리네? 와 이거 진짜 크다. 아 근데 이제 우리 집에 배달이 안 되니까. 배달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배달이 되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가 다 친구다니까 지현이랑 나랑. 그게 진짜 불편해. 결제하러 가겠습니다. 가자. 갑시다. 피곤하다. 오늘 같이 따라다녀줘서 감사합니다. 훈이형입니다. 월섬스토어에 사는 훈이형인데 여기 지금 처음 데리고 왔거든요. 진짜 세상 힙하다. 여기 약간 난 하케뉴이 제일 세상에서 힙한 줄 알았어. 우리 동네가 대박인데 여기? 와 지금 여기 월섬스토어 왔는데 세상 힙합니다. 어, 나 지금 약간 귀에 눌렸어. 하크님이 사람으로서 와 여기 대박이다.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 집들도 너무 좋고 바이브가 완전 좋다 진짜. 형 대박인 것 같아 여기 진짜. 대박이에요. 아 여기 되게 재밌는 펍인데 여기 이 펍 아줌마가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해. 네. 그래서 어른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재밌다. 고양이도. 아,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고양이가 놀라오거든? 저 네. 위에 있는 고양이 중에 한 마리가 네. 그림 그려져 있는 그 회색 고양이가 우리 집에 맨날 놀러오는 고양이. 와. 여기 오늘 우리가 가는 음식점입니다. 와인? Do you like it? Yeah. I'm here. This is everything about all sharing concept. 서로 여자친구랑 와이프 두고 남자 둘이. 아 뭐 어때? 그거지. 어 이거 토마토가 일단 맛있겠다. 드세요. 라구 파스타랑 형 뭐죠? 베지 파스타죠. 호박 튀김이었나 그죠? 응. 응. 콜셋. 와 맛있겠다.